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위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장자, 11편, 장자 외편 제유장입니다. 제유편 제5장이네요. 세속지는 개인지 동오기하고 이오인지 여기하나니 동오긴 이옥지하고 이여기를 이불욕자는 이 주로 중으로 위신년이라. 부의 주로 중으로 위심자는 갈상 주로 중재리오 인중이 영소문하면 부려 중기 중의니라. 네, 제11편 제6장, 5장이죠. 세속 사람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남들이 자기 자신과 견해가 같은 것만을 좋아하고, 뜻을 같이 해주면 좋아한다. 비율을 맞춰주면은 결국 좋아하고, 또, 남들이 그 뜻이 자기하고 뜻이 좀 다른 것을 달리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이렇다면은 그 상대는 그걸 바꿔서 다른 뜻이 이렇게 좀 다르다고 하면은 그것을 싫어한다. 그럼 결국은 본인한테, 자기 자신한테 뜻을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하고 그 뜻이 같기를 바라고, 그 뜻을 갖기를 바라고, 또 자기와 그 자기보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보다 결국은 뛰어나기를 바라서이다. 자신이 내가 그건 똑똑한데, 내가 하는 것이 이랬는데, 그러면 전부 옳다고 해야지. 그래야 내가 돋보일 건데.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내가 뛰어나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라서이고. 그래서, 무릇, 많은 사람들보다 그것이 걸출하다, 뛰어나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자들이 어찌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참 그렇겠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인중이 영소문하면 부려증기 중의니라. 여기까지 했네요. 그럼 여기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동조하는 것을 가지고 그 자기가 들은 바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 기회가, 재주가 많은 것만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요.
사는 나무 사망지리하고 이불견기환자야라. 사인지국으로 요행냐니 기하요행이 불상인지국고리요. 기존인지구야는 무만분지일이요. 이상인지구야는 일불승이만유여상의니 비보라 유토자지부지하여 무유토자는 유대물자요. 대물자는 불가이물이니 물이 불문이라. 고로는 물물하나니 맹호 물물자지 비물자면 기독치 천하 백성이제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 같고, 자기들을 곧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진 기회재주와 예가 많은 말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남의 나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들은 세왕 삼왕이죠. 하은주, 요순, 우탕, 하은주. 그리고 이 삼왕의 이로움에만 그 눈을 빼앗기고 문제를 보지 않는 자들이다. 그 걱정하는 것, 그 근심을 보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가지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니, 그 어찌 요행을 바라고서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는가? 이는 남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 그 요행을 바라는 것인데, 어찌 그 요행을 바라고서도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 예가 얼마나 있겠는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그 중에서 남의 나라를 보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는 그것은 만분지 일도 없고, 남의 나라를 갖다가 보존해 주는 나라는 만분지 일도 없다. 만에 하나도 없다. 근데 남의 나라를 갖다가 그 상하게 하는 거, 멸망시키는 경우는 그 하나의 나라도 그것을 보존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고, 만이 넘는, 만의 숫자가 넘는 나라가 모두 그것을 멸망하고 말 것이다. 만여여의 나라들이 모두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슬프다. 비보라, 슬프다. 국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며, 한 나라를 소유한, 땅을 소유한 자지요. 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크게 만물을 지배하는 자들이다. 만물을 지배하는 자들인데,
그 만물을 갖다가 크게 지배하는 자는 단순한 하나의 그 만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자신이 하나의 만물, 그 존재이면서, 하나의 존재이면서 그 물의 차원을 초월하고 있다. 만물, 초월하고 있어. 만물에 넘어서지 못한다는, 만물을 더 넘어 초월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물로서, 물을 물로서 존재케 할수 있다. 물을 물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 그 단순한 물의 차원의 존재가 그 아님을 갖다가 분명히 지각한다면, 자각한다면은 어찌 다만 그 천하의 백성들을 다스릴 정도일 뿐인가? 백성만 다스린 게 아니고 온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출입호 육합하며 유호 구주호대 도왕 동네 하나니 시위 도규 은이 도규 지인은 시위니라. 육합에 출입한다. 동서남북 천지가 육합이죠. 천지. 출입하여 하며 그 구주에 놓인다는 것은, 육합은 천지사방이라고 얘기했죠. 구주는 지상의 전체의 세계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계를 천지 그 사방, 동서남북, 하늘, 땅을 자유로이 출입하며 지상, 우주, 지상의 세계를 마음껏 논일고 다니되 홀로 가고 홀로 올 것이니 이러한 그 경지를 홀로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르는 것이니 이 홀로를 존재하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일러 지극히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좋은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